오늘은 이제 안내를 드리면 총 네 분이 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3시간. 이건 알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저랑 1시간에서 길면 뭐 1시간 반.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 오늘 이렇게 이러면 안 친하니까 뭐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시고, 전반적인 이렇게 분위기라든가 어떻게 화법을 짜는지는 여기 우리, 이따가 인사 드려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송혜영 원장님께서 또 2부를 맡아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계속 물어보시고요. 저랑 RP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질문하기 뭐하니까 간단하게 5분 강의 정도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설득을 연구하고 설득을 공부하는데 역사적으로 쭉 봤더니 제일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설득을 제일 잘하는 분. 예,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뭐 영업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설득을 해서 좋은 그를 해주시잖아요. 그분의 영향력으로 이제 종교가 생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죠. 혹시 종교 있으세요? 날라리 기독교. 혹시 없으시고? 불교. 네? 불교 신자고.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요. 이 종교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글을 봤어요. 너무 땡기잖아요.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서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이 인간을 만든 거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죠? 네. 어떻게 만드셨죠? 뭐 이렇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보면 이거예요. 동물들은 신이 없죠? 네. 그렇죠. 저 왜 그러냐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아요. 그죠? 강아지한테 미래를 얘기하고 막 미래를 걱정하는 강아지가 없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강아지도 돌고래도 그렇고 현실만 봐요.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오직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만이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고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막 딸기를 따다가 사자를 멀리서 발견을 한 거예요. 어? 사자다. 위험하다. 그리고 그거를 동네에 와서 저 산 너머에 사자가 있으니까 산 너머 가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산 너머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죠. 그게 뭐예요?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죠. 그 말을. 예, 보지 않았지만 믿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요. 죽음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상상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동물들은 이게 씨족사회야. 뭐 원숭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 이렇게 씨족사회야. 그쵸? 같은 씨족. 그래서 모여봐야 백마리야, 백마리. 그런데 인간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전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을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기독교 신자라면 신뢰가 더 가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이 아니면 적이 될 수도 있고, 못 믿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같은 종교가 있다 그러면 믿죠. 그리고 어떠한 종교든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라 그래. 나쁘게 살라는 종교는 없어. 권선징악.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하면 천당 가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믿고 신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금의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을 만든 거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 신을 본 적이 없잖아. 아무도, 뭐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 근데 어쨌든 믿는 거잖아. 내가 봤다고 믿는 거지. 결국 우리는 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이 우리를,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서 나온 거거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설득을 잘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연구를 해보면
영업과 비슷하다. 가치가 있죠. 좋은 일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중요합니까? 신도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리크루팅이잖아. 보험회사 리크루팅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리크루팅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하시죠? 우리 최 그죠? 아직 못 하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 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믿음이 있어야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야. 리크루팅을 해야 믿음이 더 생겨. 전도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전도부터. 어? 내가 믿음이 완벽해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믿자! 그러고 이제 교회 데려왔어요. 그럼 누구 보고 왔어요? 나 보고 왔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대충 믿어야 돼? 나 보고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그쵸? 그럼 내가 믿음이 강해진다니까? 그 의미예요. 자, 리크루팅 했어. 우리 최지아님 보고 KB 소리 보고 맞단 말이야.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돼? 막살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잘하게 됩니다, 영업을. 그럼, 아니,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최지아님이 제자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제자가 되잖아. 그럼 막 가르쳐야 되지. 하나라도 그러면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것도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 리크루팅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영업이나 리크루팅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업이 힘들거나 잘 안 될 때 뭐부터 하면 된다? 리크루팅부터 하는 거예요. 리크루팅부터. 맞습니다. 리크루팅부터. 사람을 데려와야 돼. 오케이. 자, 5분 강의 끝났고요.